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부드럽고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완성된 18평 필라테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유리의 실크 커튼으로 내부를 프라이빗하게 만들고 화이트 컬러의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어 쾌적한 공간입니다. 또한 입구 바로 앞에는 신발을 정리할 수 있는 신발장을 놓아주고 운동 공간과 신발장 사이에는 낮은 가벽을 세워주었으며 그 사이에 세면대를 빌트인 형식으로 깔끔하게 수납해주어 운동 전과 후에 손을 씻는 등 청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필라테스 인테리어는 화이트 컬러를 메인으로 잡아주고 공간 곳곳에 민트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시공을 해주어 자칫 밋밋하거나 차가울 수 있었던 공간의 생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거나 물품 정리를 위해 민트 컬러의 가벽으로 탈의실 공간을 만들어주었으며 내부에는 템바보드 디자인으로 벽면에 포인트를 주고 조명이 달린 전신 거울을 설치하여 옷을 더욱 쉽게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공간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석고 가벽을 세워주고 벽 사이에 라운드형 게이트로 시공하여 주었으며 게이트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 주어 우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필라테스에는 큰 운동기구들이 많아서 공간을 여유롭게 설계해 주었고 자세 확인을 위한 통거울에 반사되는 효과로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바닥에는 우드마루로 시공해 주어 기구들과 통일성을 주었고 우드톤의 특징인 따뜻함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천장에는 라인 조명으로 공간감을 더욱 넓혀 주었고 상담실에는 펜던트 조명으로 공간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파스텔톤으로 부드럽고 조명으로 화사해진 18평 필라테스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